안녕하세요. 수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2021 해금 연주와 진행을 맡은 신날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수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곳 경기도 포천 아름다운 한탄강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림문화재단은 동교 김이수 선생의 인생 철학인 문화 입국을 바탕으로 예술 창작 지원, 문화예술 인재 양성, 김이수 정신 계승 및 연구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숨쉬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하였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 콘서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뒤로 멋진 풍경이 보이시죠? 음악회가 열린 이곳 아름다운 한탄강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우리나라 내륙의 유일한 화산지대로 세계적으로 지질학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현무암 주상절리와 협곡 등으로 경관이 뛰어나고 비둘기낭 폭포, 화저견, 하늘다리, 한탄강 경관단지가 있어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을 지닌 포천 한탄강에서 수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2021 계속해서 우리 악기 해금과 함께하는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